이세미 영상 수업, 이번 수업은요, 워드프레스를 이용해서 메뉴를 구성하고 컨텐츠를, 데모 데이터를 다 불러온 상태에서 필요한 플러그인 설치를 마쳤고요. 여기에 세부 페이지 수정과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새로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세부 페이지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는 홈이고요. 어바웃 페이지에 갔더니만 나를 소개하는 페이지예요. 자, 이 페이지를 한번 어떤 식으로 소스 구성이 되어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 편집하기 버튼을 누르면 페이지를 편집할 수 있는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자, 여기에서 이게 중요해요. 컬럼 사이즈 1/2, 즉 반이다. 할프, 반 중에 하나다 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고 그게 이렇게 맞춰졌죠. 그런 다음에 반 중에 하나인데 그게 라스트, 마지막입니다 라고 돼 있어서 그게 이쪽이에요. 그게 여기 이렇게 맞춰진 겁니다. 페이지를 한번 살펴보자면, 자, 제가 페이지에 어바웃 페이지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여기죠. 윗단락을 봤을 때 얘가 요 구성을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나를 소개하는 이야기를 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작업했던 것에서 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나를 소개하는 페이지에 나는 뭐 요런 형태를 하려고 합니다 라는 걸 첫 단락에 한번 가져가 볼게요. 여기죠, 여기. 글의 내용을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그리고 보기 좋게 좀 엔터를 눌러서 정렬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단락도 한번 글의 내용을 여기다 한번 배치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나를 소개하는 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기 좋게 정렬을 해서 한번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 페이지에 가서 새로 고침 하고 해봤더니만 글이 수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을 여기다 넣어주십시오. 아, 그런데 요거는, 아니 도대체 이건 어디서 나왔을까요? 얘는 포트폴리오, 즉, 요 페이지, 페이지에 대한 프로퍼티스, 속성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밑으로 쭉쭉 내리면 여기에요. 페이지의 속성 중에 나는 타이틀을 썼겠다, yes. 그리고 여기에 타이틀이 들어가져 있는 겁니다. 뭐 아워가 아니라 이제 나만의 홈페이지, 개인 홈페이지니까 my라고 여기도 타이틀을 조금 수정해 볼게요. 에이전시라고 하기보다는 크리에이티브 디자인이라고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자, 한번 어바웃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보면 바뀐 걸 알 수 있죠. 자, 이번에는 밑에 있는 여기 이미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얘가 이미지가 이렇게 슬라이드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 요 이미지는 현재 페이지에 관리자 페이지에 미디어를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사진 이미지가 이 사진이네요. 지금 현재 엄청 큰 사진이에요. 1300에 650짜리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소스 코드를 한번 보자면 이런 소스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풀 위드스, 전체 다 페이지를 보여주는데 아이템 한 개를 갭, 사이 없이 보여주겠다. 사진 세 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요, 예를 들자면 아이템을 세 개를 보여줄게요 라고 해서 갭 없이 할게요. 업데이트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페이지가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세 장을 세 개를 다 뿌릴게요 라고 풀 위드스 꽉 채워서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장, 두 장, 세 장을 디자인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이 사진을 바꿔줘야죠. 이건 우리가 데이터를 업로드를 한 거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작업물의 사진을 한번 미디어에 올려볼게요. 자, 미디어에 올려봅니다. 미디어에 와서 새로 추가하기로, 파일 선택하기로 여러분의 컴퓨터 데이터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옆에서 좀 가져오겠습니다. 사진 이미지를 몇 장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미지는 저는 1920-1080 CC0 무료 이미지고요. 두 장,
3장, 4장, 5장 정도를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사진이 업로드 되고 있고요. 업로드 된 사진으로 아까 이미지를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 수정해 볼게요. 사진을 클릭했을 때 방금 이 이미지는 저는 1920x1080 사이즈고요. URL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클립보드에 URL을 복사를 했고요. 자, 수정해 봅니다. 여기죠. 이때 이 뒤에 있는 글자를 다 지우게 되면 얘가 미리 보기 설정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서 얘가 그대로 복사하지 않을게요. 자, 미디어를 복사함에 있어서 쓱 드래그 할 때 일종의 트릭을 쓴 거예요. G를 제외하고 텍스트를 복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G를 제외한 앞쪽을 수정해 볼게요. 잘 수정됐네요. 자, 미디어 또 한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G를 제외한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G를 제외한 JPG, PNG라고 되니까 이게 그냥 텍스트로 복사를 붙여넣기 위해서요. 붙여넣기가 잘 안 되네요. 다시 제가 여기 위에 거를 복사해서 제가 올려놓은 파일에 파일명이 9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바꾸려고 그래요. 9번. 자, 미디어에서 한번 볼게요. 얘는 9번. 요거는 파일을 살펴봤더니 15번. 그리고 요 이미지 파일의 파일명은 18번. 마지막은 파일명이 19번이네요. 자, 바꿔볼게요. 9번. 그리고 총 5개를 할 겁니다. 이번에는 복사한 걸 아이쿠, 복사가 제대로 안 됐네요. 다시 컨트롤 C 복사 지우고 붙여넣기 15번. 자, 통째로 얘네들을 통째로 복사해서 밑에다 붙여넣기를 할 겁니다. Shift Enter를 누르면 바로 밑으로 복사가 되고요. 자, 현재 요 위치에 붙여넣기 그리고 붙여넣기. 넘버를 까먹었네요. 19번과 18번. 18번, 19번. 자, 한번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장의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아이템을 3개만 뿌리세요 라고 하고 있거든요.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에 가서 새로 고침 하고 해주게 되면 이렇게 어때요? 5개 중에 3개를 뿌리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그 3개를 픽스드, 풀 위드스로 다 맞춰줬을 때 3장이 뿌려지는 모양이에요. 얘를 이렇게 슬라이드 하게 되면 다음 장면들이 쭉 연결돼서 보입니다. 좋네요. 자, 이렇게 한번 풀 위드스의 슬라이드 이미지를 한번 마이 페이지를, 어바웃 페이지를 수정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엔 여기죠. 나에 대한 다른 소개, 그 다음에 뭐 연역 이야기도 여기도 글을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나에 대한 소개, 제목과 거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기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경력사항이나 이런 걸 넣어서 수정해 줄 수 있겠습니다. 여긴 그냥 이대로 줘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마이 페이지를 하나 수정을 했습니다. 어바웃 페이지를. 이번에는 서비스 페이지를 한번 수정을 해보려고 해요. 자, 서비스 페이지. 뭐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관리자 페이지를 가서요. 우리는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중에서 서비스 페이지를 탁 누르게 되면 편집하기 화면으로 들어와지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자, 여기는 제목입니다. 여기 좀 보십시오. 화면이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하나, 둘, 세 단락. 그렇죠? 그래서 얘는
컬럼 중에서 사이즈가 세 개 중에 하나. 원, 서드. 세 개 중에 하나. 얘도 마찬가지고 세 개 중에 하나. 마지막 건 어떻게 되냐면요. 컬럼 사이즈 원, 서드, 라스트. 세 개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에 있는 거다. 라고 소스가, 쇼코드가 표현됩니다. 자, 한번 봐볼까요? 하면은 이렇게 되고 있죠. 컬럼 사이즈 원, 서드. 세 개 중에 하나. 그런데 거기에 서비스라고 하면서 이미지의 경로로 타이틀이 바로 위에 있는 들어가는 타이틀이고요. 여기가 바로 문장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도 여러분이 쓰고 싶은 여러분의 그 나의 서비스 항목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뭐 디자인, 백엔드, 미디어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적합한 것으로 타이틀을 바꿔주고 타이틀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것으로 글을 바꿔주고요. 아, 여기는 이미지도 바꿔주고 싶은데요. 그러면 아이콘 이미지도 미디어에 업로드를 해서 아까 복사해 온 것처럼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면 이미지가 미리 보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텍스트 요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얘는 G를 제외한 앞에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텍스트로 붙여넣는 걸 살펴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렇게 서비스 페이지. 여기는 뭘까요? 텍스트 슬라이더입니다. 아까 About 페이지에서는 이미지 슬라이더. 여기는 텍스트 슬라이더. 이렇게. 자, 텍스트 슬라이더의 코드는요. 이렇게 코드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텍스트 슬라이더에 dot 형태로 페이지를 넘기고 있으면서 첫 번째 텍스트 슬라이더 문구, 두 번째 텍스트 슬라이더 문구, 그 다음에 세 번째 텍스트 슬라이더 문구예요. 자, 요거를 제가 원하는 문구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저는 첫 번째 텍스트 슬라이더는 요런 텍스트로 한번 바꿨고요. 두 번째 텍스트 슬라이더도 제가 하고 있는 스킬과 내용에 대한 걸 수정했습니다. 자, 세 번째 텍스트 슬라이더도 바꿔보겠습니다. 여기를 바꿨습니다. 자,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새로 고침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스킬 페이지도, 아, 서비스 페이지군요. 서비스 페이지도 예쁘게 이렇게 원하는 텍스트로 슬라이드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스킬 페이지예요. 자, 스킬 페이지에 와서는 여기는 사실은 팀이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를 스킬로 대신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소개는 좀 지워버리고 아래쪽 스킬만 좀 써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페이지를 관리자 페이지에 가서 팀이었죠, 팀. 자, 요거를 클릭해 들어가서 이름부터 바꾸겠습니다. 팀이라고 안 하고 스킬이라고 이름을 좀 바꾸고요. 풀 위드스로 되어 있으면서 멤버들로 나타나는 게 팀원명입니다. 자, 이만치를 통째로 지워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컬럼 사이즈 원 할프 반쪽에 나의 스킬, 포토샵의 스킬은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일러스트레이터, HTML, 슈퍼마리오가 들어가져 있네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저는 프리미어랑 오디션, 애프터 이펙트, 맥스 뭐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여기다 한번 더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넣었거든요. 문장을 복사를 해서 타이틀 부분을 문구를 바꿔주고 퍼센테이지를 원하는 퍼센테이지를 한번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그리고 스킬 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만 페이지가, 자, 이렇게 바뀌었죠. 타이틀도 바꿔야겠네요. 자, 여기 아래쪽에 내려와서 및이라고 하고 굳이 뭐 아우어는 아니니까 슈퍼 크리에이트 스케일이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이쪽 문장도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거기도 쓰고 싶은 내용을 한번 적어볼게요.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지우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볼드,
볼드 요거는 진한 글자로 쓸 거면서 그 다음 줄에 여기는 점선이 들어간 unordered list, UL 태그를 사용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겁니다. 문장을 넣고 unordered list 업데이트 해볼게요. 그래서 스킬 페이지를 새로 고친 수정을 했습니다. 타이틀도 수정하고 얘가 텍스트 형태가 제대로 안 됐네요. 자, 조금 고쳐볼게요. 볼드. 그러면 텍스트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좀 고치면서 해보겠습니다. 이 태그 만들어졌던 걸 다 지우고요. 지금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제목으로 쓰길 원하는 건 볼드로, 그리고 리스트로 쓰길 원하는 부분에 태그 들어가 있는 건 다 지우고요. 왜냐면 얘는 바로 눈으로 그냥 우리가 한글 작업하듯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선택한 것에 unordered list. 아, 이게 좀 잘못 작성이 됐네요. 자, 그 이유는 엔터를 눌러줘야 됩니다. unordered list를 작성이 되려면 얘는 엔터를 눌러서 이 문장으로 구성이 돼야 돼요. 자, 여기는 엔터가 쓰여지지 않을 거라 얘는 제외하고 여기가 엔터로 인식이 안 됐나 보네요. 다시 unordered list. 한 문장씩 더 넘친 걸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업데이트를 하고 한번 화면을 살펴볼까요? 새로 고침 했더니 UL 태그가 적용된 이런 마음에 드는 페이지가 만들어졌네요. 자, 포트폴리오 페이지는 조금 이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비디오 페이지는요, 그냥 이렇게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표지를 한번 넣어봤어요. 디자인을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본 거죠. 자, 컨택 페이지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컨택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관리자 페이지에 가서 컨택 가보겠습니다. 자, 들어왔고요. 컨택 페이지에서 여기 컨택이라는 것도 뭐 나에 대한 소개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이 좀 채워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또 관건입니다. 컬럼 라스트 이 부분에는 컨택 폼을 사용하겠다. 컨택 폼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컨택 폼 플러그인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컨택 폼 7입니다. 연락처 양식 7. 얘를 설정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설정에 들어왔을 때 컨택 폼 요거를 쓰고자 해요. 봤더니만 하나는 컨택 폼이 13번이고 하나는 66번이네요. 저는 66번 짜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이디가 4가 아니라 66이라고 얘를 수정해 주게 되면 업데이트 해볼게요. 자, 새로 고침 한 다음에 한번 메일이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컨택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메일을 받을 수 있어야죠. 요 메일은 여러분들이 워드프레스 설치했을 때 관리자 메일로 넣었던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를 아무개 하고 이메일을 하나 넣었고요. 여기는 제목이에요. 컨택합니다. 메시지를 연락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메시지를 넣었어요. 자, 그리고 샌드 한번 보내볼게요. 아, 에러가 났네요. 잠시만요. 업데이트가 안 됐나요? 아이디. 자, 그러면 13번으로 고쳐서 다시 해볼게요. 업데이트 해볼게요. 새로 고침. 다시 한번 컨택 한번 해볼게요. 이름, 이메일 주소, 제목, 메시지, 어쩌고저쩌고. 샌드. 그랬더니 땡큐 하고 메시지가 잘 갔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정말로 메일이 잘 왔는지 메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메일을 로그인을 했고요. 저는 여기 메일을 확인했더니만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연락 주세요. 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컨택까지 한번 마무리를 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홈페이지부터 우리가 about 페이지, 서비스 페이지, 스킬 페이지, 비디오 페이지, 컨택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자, 우리는 나의 작품 포트폴리오 올리는 페이지가 또 중요하죠.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한번 에디트 해보려고 합니다. 포트폴리오 페이지는 기존의 디자인 레이아웃을 에디트, 수정하는 방법 하나, 또 다른 방법은 내가 직접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올리는 방법 하나, 두 가지를 해볼게요. 자, 기존 작품을 한번 수정해 볼게요. 클릭해 들어온 상태에서 글 편집하기를 합니다. 여기에 요 사진을 난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요. 지워요. 그리고 여기 미디어 추가하기로 저는 그 사진을 제가 올렸던 이런 사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글에 삽입해 줬습니다. 자, 이미지를 선택해서 크기라든가 정렬이죠. 정렬. 이런 거를 설정할 수 있고요. 편집하기 버튼을 눌러서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크기를 한 1024 정도를 저는 최대 크기를 잡았고요. 업데이트를 했어요. 한번 업데이트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 홈페이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올린 페이지가 첫 번째 포트폴리오 이거거든요. 클릭해 들어갔더니 바로 사진이 수정됐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래 이렇게 내렸더니 다음 사진들이 또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면 기존 작품에 가서 에디트를 하는 거예요. 자, 글 편집하기로 사진들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프로젝트 명도 수정하는 거죠. 프로젝트 명, 클라이언트 누구, 데이트 누구, 다른 걸로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설명글을 넣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메인 페이지를 이렇게 한번 가보잖아요. 포트폴리오를. 그러면 사진을 좀 바꾸고 싶은데 기존에 올려져 있던 특성 이미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썸네일 사진 바꾸기를 해볼게요. 자, 그건 어디서 하냐면요. 에디트하는 화면에 이 부분입니다. 포트폴리오의 특성 이미지를 펼쳐볼게요. 여기에서 특성 이미지를 교체하겠습니다. 방금 이 사진이었으니까 특성 이미지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것도 봐보세요. 마우스를 오버시켰을 때 나타나는 우든 스탬프 아이덴티티. 이게 바로 제목과 세컨 라인, 부제목이에요. 그건 어디서 편집하냐면요. 여기입니다. 포트폴리오 프로퍼티스 속성 창에서 여기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트래블이라고 제가 바꿨고요. 제가 뭐 헬로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는 또 다른 글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썸네일 이미지의 크기입니다. 여기서도 조절할 수 있는데요. 66% 그냥 한번 보고 다른 퍼센테이지도 비교해 볼게요. 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특성 이미지를 바꿨고 제목을 바꿨어요. 자, 포트폴리오 들어가기 전에 썸네일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 보게 되면 특성 이미지가 바뀌어져 있죠. 제목도 바뀌어져 있죠. 크기를 좀 조절하고 싶어요. 자, 여기입니다. 66%가 아니라 33%의 썸네일 이미지를 해볼게요. 업데이트 했습니다. 새로 고침 해볼게요.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가보면 얘는 요만하게 작아졌죠. 33%. 그러면 100% 한번 바꿔볼까요? 100% 업데이트. 그리고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가보면 100%니까 커다랗게 이렇게 뜨겠죠. 디자인은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가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있는 걸 수정하는 걸 한번 해봤고요. 이번엔 새로 넣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관리자 화면에 포트폴리오 와주십시오. 그리고 새로 추가하기. 여기에 글을 넣는 겁니다. 제목부터 한번 넣어볼까요? 제목은 아이 뭐 이렇게 한번 넣었고요. 글을 쓰는 겁니다. 이 제목도 뭐 아이라고 하고 뭐 컬러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특성 이미지 한번 넣어볼까요? 저는
새로운 이미지를 업로드 할게요. 여러분의 작품을 업로드 하는 겁니다. 전 이렇게 다른 이미지를 하나 넣어봤습니다. 이걸 특성 이미지로 쓸 거예요. 특성 이미지 선택하고요. 특성 이미지가 내부 페이지에 들어가서도 보일 수 있도록 여기 내부 페이지에서도 한번 글을 넣어볼게요. 간단하게 이미지를 크게 넣겠습니다. 이미지. 미디어 라이브러리에 방금 올렸던 이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정렬은 넓은 폭으로 가운데 정렬을 해서 넣었습니다. 발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발행하기를 두 번 눌러야지 최종 발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 포트폴리오 한번 새로 고침 해볼까요? 그러면 썸네일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썸네일을 클릭해 들어갔을 때 내가 방금 올려진 사진이 큼직하게 이렇게 들어가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이 썸네일은 33%인데 아까 보여줬던 썸네일을 풀 위드스 100%를 줬으니까 디자인이 좀 안 맞죠. 디자인을 이런 데서 고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두 번째 녀석을 다시 클릭해 들어가서 에디트 해볼게요. 글 안에서 에디트를 하려면 위에 있는 메뉴 중에서 글 편집하기를 누릅니다. 글 편집하기 들어가서 프로퍼티스 속성에서요. 33% 줄게요. 업데이트를 했고요. 자, 전체 페이지를 나의 페이지를 한번 봐볼게요. 여기 홈 버튼을 누르면 홈페이지로 가고요. 첫 페이지를 작품을 넣었으니까 이렇게로도 구성이 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페이지가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우리 여기 글 편집하기를 글 추가한 여기에 조금 더 추가를 한번 넣어볼까요? 예를 들자면 여기에 십자 버튼을 눌러서 문단을 넣거나 제목을 넣거나 인용 문구를 넣거나 내부 인용을 넣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방금 이미지를 넣었었죠. 갤러리를 넣어서 여러 이미지를 표현하거나 이번엔 갤러리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미디어 라이브러리에 있는 갤러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아까 올렸던 거죠. 갤러리를 삽입할 건데 이렇게 구성이 되는 이유는 옆에 블럭에서 3열을 지정했기 때문에 얘가 하나, 두 개, 세 개를 하고 나서 나머지가 구성이 된 거예요. 마음에 드네요. 자, 완성이 됐습니다. 요런데 디자인적으로 뭔가 꾸며지려면 좀 여백이 필요하네요. 자, 십자 버튼 눌러서 여백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백 도구. 요 여백은 마우스를 오버시켰을 때 위치 조정하는 이런 형태가 뜹니다. 위로 가기 눌러서 이 사이에 여백 만들어 볼게요. 업데이트 해볼게요. 자, 그리고 페이지를 한번 클릭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림과 밑에 썸네일과 여백이 있어서 한결 좀 정리되는 이런 걸 살펴볼 수 있죠. 자, 우리가 글을 추가할 때 단순하게 항상 그림만 넣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여러분이 넣고 싶은 걸 충분히 사용해 줄 수 있겠습니다. 사용하고자 싶은 버튼이 있으면 버튼을,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더보기를 눌러서 요약문을 더 표현한다든가, 그리고 쇼코드를 넣을 수 있거든요. 이번엔 쇼코드 한번 넣어볼게요. 쇼코드로 대괄호를 눌렀을 때 다양한 쇼코드를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리스트를 넣거나 아니면 아코디언 같은 거 넣을 수 있어요. 아코디언 넣어볼게요. 이번에는 아코디언. 그리고 요게 아코디언 내용입니다. 요게 타이틀이고요. 얘를 펼쳤을 때 나오는 내용이 히든 컨텐츠. 이게 바로 내용이에요. 한번 인서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졌어요. 업데이트 하고요. 정렬을 위해서 여백을 좀 하나 가져갈게요. 요 여백은 높이에서 직접 드래그해서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옆에 블럭의 에디트 여백의 여백 설정을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여백을 쇼코드 위에다가 좀 하나 더 복사하고 싶어요. 점점점을 눌러서 복제하기를 누르면 바로 밑에 하나 만들어지고요. 복제한 걸 아래로 좀 내려서 요 사이에다 놔볼게요.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 해보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기존에 있는 레이아웃만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색을 쓰기로 그림 넣고 썸네일도 넣어주고 여기에 추가적인 글까지 넣어줄 수 있겠죠. 이때 얘를 촥 펼쳐주면 숨겨져 있는 내용들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고 싶었던 내용들을 여기다가 채워주는 거죠. 자, 제가 내용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여기 글 상태에서 히든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내용입니다. 여기를 지우고 저는 원하는 글을 넣었습니다. 자, 다음 글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고 싶은 내용에 대한 걸 정리를 좀 해놓고 하면은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히든이라는 부분을 지우고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 히든만 있는 게 아니라 스포일러 타이틀이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좀 수정해 볼까요? 타이틀을 갖다가 얘는 저는 그냥 01이라고 하나를 넣어보고 두 번째 타이틀은 02라고 넣고 세 번째 타이틀은 03이라고 넣었습니다.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새로 고침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02를 펼쳤더니 설명글이, 02를 펼쳤더니 다음 설명이, 03을 펼쳤더니 다음 설명이. 아코디언 텍스트를 숏컷 코드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 포트폴리오도 한번 수정해 보고 그리고 새로운 포트폴리오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를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나는 잘 사용했던 글을 복제를 해서 쓰고 싶어요. 그거는 우리가 플러그인 중에 Duplicate Page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설치하게 되면 글을 여러분이 썼던 글이나 댓글이나 페이지는 복제 안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복사할 수 있어요. 자, 포트폴리오에 갔을 때 예를 들자면 포트폴리오에 갔을 때 저는 예쁜 포트폴리오 하나를 복제해서 내용을 바꿔볼게요. 이게 지금 복제 테스트를 한 거고요. 아, 여기엔 없네요. 다른 걸로 그냥 해볼게요. 자, 관리자 페이지에 뭘 한번 해볼까요? 렌더 3D 아이템, 요 마지막 거를 복제를 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Duplicate this. 요거를 눌러주면 복제가 바로 됩니다. 복제가 됐죠. 근데 임시글 상태니까요. 클릭해 들어가서 발행하기까지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발행하기. 물론 내용도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웹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인 페이지에서 한번 봐볼게요. 홈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제가 설치했던 플러그인은 바로 위로 글을 복제하기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복제됐던 게 바로 나란히 붙어 있고 밑으로 이렇게 더 내렸을 때 복제됐던 게 나란히 붙어 있네요. 이거를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오더, 순서를 한번 정렬해 보겠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관리자 페이지에 갔을 때 플러그인 중에서 포스트 오더라는 걸 하나 설치를 해줍니다. 그거는 요거네요. 페이지 타입 오더, 포스트 타입 오더, 요거를 설치해 주십시오. 자, 페이지 포트폴리오 가겠습니다. 우리 오더에 와서 마지막에 있었던 본을 제일 위로 올릴게요. 그리고 얘는 제일 밑으로 좀 내려볼까요? 순서를 바꿨습니다. 업데이트. 자, 페이지에 가서 한번 새로 고침 해볼게요. 새로 고침. 그랬더니 순서가 달라지면서 본이 이리로 왔잖아요. 그리고 아까 스무스에가 나란히 있었던 걸 제가 제일 뒤로 하나 보냈거든요. 이렇게 보내진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아니면 만들어져 있는 레이아웃을 수정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원페이지, 아예 한 개의 홈페이지를 완성하는 걸, 자, 뭘 할 거냐면 원페이지, 아예 한 페이지를 완성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